보통 노래 끝나고는 혜성 씨만 얘기하는 타임이어가지고. 아, 네네네네. 우리 집은 태국 처음이어가지고. 28이라고는 안 했어. 29부터. 그러니까 곧 조심해야 돼. 그럼 인사 한번 해줄래요? 안녕하세요. 여러분. 6365님이 호 뭐죠? 이상한 화음이 나와서 당황했네요. 여기서 저 진짜 빵 터져가지고 원래 첫 번째 사연은 제가 김윤미님 으악 부끄러움은 우리의 복. 아 근데 진짜 오늘 방송은 기대가 되는 게 스튜디오가 꽉 찼어요. 이런 적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100일 동안 달려온 설밤,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죠? 설레는 밤 공식 연애 전문가, 저 비건도 있고요. 설밤의 토요일을 뭐 그런 말에 네.
네. 근데 보고 있으면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게 비건이라는 친구가 처음에 보여줬을 때도 멋있었지만 지금 정말 가면 갈수록 더 멋있어지는 것 같고 감사드리고요. 저희 인별그램에 사진도 올려놓을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오지혜님이 사무엘 씨 너무 멋지시네요. 꺄! 오, 감사합니다. 네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네. 저희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드리자면 다 이유가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예. 두 달 전쯤에 100일의 챌린지란 이름으로 최대한 많은 셀럽에게 홍보해라 이런 미션이 주어졌는데 네. 저는 4명? 5명 정도 생각했었잖아요. 반도 못하셨네요. 비건 씨가 10명으로 이렇게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정하는 예. 바람에 총 몇 분 하셨어요, 그래서? 5명? 미션 클리어는 5명. 반 정도 하셨네요, 그러면? 반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. 아.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나겠지만. 네네. 네네. 네. 좋습니다. 아,
예진님이 비건님 평생 책 읽지 마요. 이거 뭐 평생 혹시나 읽는 거 보고 싶다. 네. 이게 웃기지 않나요, 여러분들? 거의, 제가 사실, 이런 말씀 좀 그리기, 그렇지만은, 오다 거울을 봤는데,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. 두 명에게 질 수 없다. 없다. 아. 네, 톤이라도 갈게. 좋습니다. 네. 작가님이 제가 총 5명을 성공한 게 아니라 4명이